네, 안녕하세요. 키움드림 김성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KB금융, 대한유아, 한국조선해양 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3분기 최대 실적을 실현에 이어서 4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호실적으로 인한 관심을 좀 갖고 보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비이자 이익 보강으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주 내에서는 가장 높은 자본 비율과 또 경영진의 배당 의지를 감안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5.5% 정도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최근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타이어라든지 화섬 등 부진했던 전방 산업의 개선세가 확인되는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줬고 비드라든지 MEG 쪽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의 제품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형태를 보여주면서 시황이 좀 반전되고 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분리막용 PE의 경우 가동률이 현재 5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가동률만 좀 증가된다라면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는 없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2020년도 수주 목표까지 116억 달러에서 73억 달러로 30% 넘게 하향 조정시킨 그러한 부분도 있는 그러나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부분이고 게다가 뭐 코로나19 2차 확산 등으로 인해서 일단 신조 발주 흐름 자체가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형태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어찌되었든 전 세계 수주 1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진의 늪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는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회복의 초점을 좀 맞추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